나좀 약간 웃으면서 하려고. 저번에 좀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고. 아, 그냥 그냥. 그런 성격이 아닌데, 뭔가 약간, 너무 대충 한것 같은 거야, 약간. 그래서, 아니, 뭐. 대충 가는 거, 대충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데, 맞지? 약간 나중에 편하게 했는데 너무 편해진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약간, 그 오디언스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하려고.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좀 간단한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좀 역사적으로 화폐가 어떻게 변천을 했고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정말 원론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좀 기본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비트코인은 기술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데에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하셔야지, 또 알고 계셔야지 투자하시거나 뭐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거나 그게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엄청 쉽게 갈 겁니다. 엄청 쉽게 가는데 최대한 쉽게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아, 보인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거는 좀 그냥 일단 흥미 위주로 많이 해봤었어요.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말씀을 해주시고, 시은 씨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화면 보니까 질문 나오면은 저한테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던지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은 거는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90년대 초에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었어요. 근데 왜 완전한 전자화폐는 그 나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라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저희 삶에.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그랬었는데, 왜 전자화폐는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 페이팔 이런 서비스도 옛날에는 처음엔 전자화폐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완전한 전자화폐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화폐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거래 연속을 계속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라는 사람한테 5달러를 줬다, 5비트코인을 줬다, 달러가 될 수도 있고 B가 C한테 5비트코인을 줬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디지털화하기가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거를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기본 자체는 그냥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장부 기록인데, 그 장부를 왜 이렇게 디지털화하는데 오래 걸렸을까? 근본적인 레벨에서. 이제 완전한 전자화폐라는 건 저는 비트코인을 말합니다. 라는 걸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왔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학적인, 나름 철학적인 부분을 드러내면, 화폐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은 화폐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좀더 근본적인 레벨에서. 단지 우리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만 다 화폐가 아니구나. 비트코인 같은 화폐도 있구나. 그렇다면 화폐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정말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화폐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이거는 완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비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비판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떠한 모든 화폐는 기본적으로 그 신뢰를 제공하는 주체가 있어요. 항상 그 화폐에 그러니까 통용이 되려면. 그래서 과거부터 보니까 이 역사 그 타임라인은 정말 그냥 엄청 직관적으로 만든 건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태어나서는 막 직접적인 실용 가치를 지닌 물건을 물물교환 많이 했었죠.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이제 금이나 은거치,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는 실물 자산. 그러니까 신뢰 자체가 그 물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 이건 가치 있어라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화폐가 발달이 됐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좀더 디커플링, 그러니까 그게 좀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굳이 물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중앙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을 할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화폐 가치 같은 게 이제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지는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다음 비트코인 단계라는 거는, 굳이 중앙정부가 필요하냐. 암호화학이라는 것 자체랑,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은 분산화된 생태계에 의해서 그 안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화폐가 발행되고 그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쓰는 사람끼리 믿고 쓰면 되지라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추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추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 금이랑 떨어졌고 이제는 신뢰 주체가 하나 딱 있었는데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형태까지 갖고 간게 현재 할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까지 갖고 간게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결론할 수 있는 도출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 화폐라는 거는 뭐 중앙 정부가 굳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를 비트코인이 배웠거든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화폐라는 경우는 결국 그 화폐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를 근데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장부가 중요하다. 장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장부만 있으면 화폐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게 필요한 거냐? 중앙은행이 필요한 거냐? 어떤 실물 자산이 필요한 거냐?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비트코인의 가치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중앙은행에서 보장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비트코인이 보여준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화폐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부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더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많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 고찰을 해줄 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 화폐라는 건 이런 건데 왜 전자화폐가 나오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을까요? 그 문제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게 정보의 복제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의 엄청난 업적 중 하나인데, 이전까지는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정보를 복제하거나 수정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비디오라든지 음악 같은 게 유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데 그건 디지털 자산, 디지털 정보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다거나 그거를 해킹해서 바꾼다거나 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킹을 당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걸렸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그런 화폐가 나오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수 있으면서 위조가 되지 않는 장부가 이제는 필요를 했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네. 빨리 안 되어서. 그래서 좀 빨리 갈게요.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수 있으면서 위조가 되지 않는 장부라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두서가 없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얘기를 좀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냐면 아까 보셨던 이제는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신뢰 주체라든지 그런 실물 자산 그냥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면서 점점 추상적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가지 이제 시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복잡한 중앙기관 없이도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와 장부를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금융 시스템이다. 그게 바로 화폐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발전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 금융 서비스 이외의 모든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젠 그렇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비트코인인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핵심은 뭐였냐? 비트코인,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나올 수 없던 이유는, 이젠 인터넷상에서의 이제 정보 복제 가능성이라는 건데, 비트코인은 정보 복제든지 수정이든지 위조가 되지 않는 장부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돼요. 화폐라는 것 자체는. 근데 위조가 되면 안 되죠. 그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됐었어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전에는. 근데 이제 비트코인 후에는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쉽게 읽고 쓸수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에 지불하면은 새로운 거래기를 기록해야겠죠. 그게 쓰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위조가 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전을 보시면 어떤 식이었냐면 금융기관이 중앙기관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합니다. 그리고 중앙구간이 읽고 쓰는 기능을 독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중앙기관을 통해서만 가는 건데, 이때 비효율적인 건 뭐냐면 중앙기관에 있는 그 중앙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그 장부에 대한 보안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보안을 몇 겹씩 쌓고 그렇게 하는데도 해킹이 걸리고, 그래서 비용이 금융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를 하죠. 근데 그리고 이거를 스케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카드 회사가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몇백 개가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 이런 폐쇄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고 읽고 쓸수 있기 때문에 카드 회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쓴다고 가정하면 이제는 그냥 비트코인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스케일 측면에서 훨씬 좋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혁명적인 거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수 있으면서 위조가 되지 않는 장부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 게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두서없이 말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좀더 정리가 잘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 질문 있어. 질문이 약간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아까 계속 우리 반복해서 말하는 게 비트코인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잖아. 장부, 그냥 누군가의 장부 이런 거.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좀뭐 이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말해줘봐. 한편으로는 지금 인터넷의 상태가 사람들이 막웹 1.0, 웹 2.0 이 소리 하잖아. 근데 뭐 그게 처음에 인터넷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 연락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매개체가 뭐가 생기게 되잖아. 그냥 우리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안 해서. 그래서 웹 2.0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이 이 중간에 있었던 그 중간상을 계속 없애고 있는 거잖아. 매개 되는 사람들이 맞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동양에서 통용됐던 관계가 재산이라는 말 있잖아. 내가 아는 사람, 인적 재산이 되게 중요하잖아. 내가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하고, 맞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를 쓰면 많이 듣는 얘기가, 막, 누구는 페이스북 팔로워가 많아서 누구는 다른 사람들 좋아요 수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 수치가 돈이 되잖아, 맞지? 내가 그 수치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제 페이지는 막 매일 만 명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 페이지에 광고해 보시는 거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좋아요 수를 보고 나한테 돈을 지불하는 그런 관계가 됐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화가 된 거잖아, 맞지? 어떻게 보면 그치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추상한 그 인간 사이들의 그 돈의 관계, 장부와 관련된 그 돈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그걸 디지털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치, 내가 봤을 땐 이거 같아. 그러니까 돈의 본질은 이제는 신뢰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앙기관을 통화 없이, 좀 어렵긴 하다. 뭐라고 근데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 다시 그냥 말할게. 그러니까 신뢰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는. 그렇다고 볼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디지털화할 수 있었듯이 이거는 소셜 미디어, 이제 신뢰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한 사람 대한 사람의 신뢰가 아니라
다수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거를 응용한 게 비트코인이라고 내가 아, 이해하는데. 맞아.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항상 이전까지는 신뢰성이랑 폐쇄성이랑,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관계였어.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려면 폐쇄적이었어야 되고, 은행 잔고 같은 거, 폐쇄적인 걸덜 폐쇄적으로 하면 신뢰성이 낮아지고. 근데 화폐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화폐는 모든 곳에서 통용이 돼야 되는 성질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성격은, 이게 위조가 불가능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썼는데 안 썼다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두 가지가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건데, 그 트레이드 관계를 깨트린 게 비트코인인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치, 이렇게. 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부터 좀 개요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가장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3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예를 들면 300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300원 동전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3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뭐지? 도대체 뭐야 그게? 숫자를 갖고 있는 건가?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는 일단 답을 드리면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거래 체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동전과 같이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 이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시기부터 자기가 그 비트코인을 획득하게 된 데까지 오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게 연속된 거래, 1년의 거래인데 그 기록 자체가 내가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에 이제는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처음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채굴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산 능력을 써서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검증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새롭게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산력을 써서 거래를 검증하고 그것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의 그 모든 거래 내용이 저장되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근데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의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형식인데 이게 각 블록이 일렬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일단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생성은 채굴자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채굴자 A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생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A가 B라는 사람한테 그 1비트코인을 뭐 받았어요. 그래서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이거를 줄 수도 있고, 그 B가 C 하는 사람한테 또 전송을 해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 생성된 시점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G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은 에게까지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은이라는 사람이 1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자에 의해서 생성된 때부터 이 모든 거래의 일련의 기록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은 하시은에게 도착을 한다. 이거 자체가 하시은이 1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갑 소프트웨어라든지 만들 때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다 이미 모든 블록을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떤 거래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3비트코인 갖고 있다라는 말을 정당성을 스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거래의 체인이라는 거고 비트코인 소유권은 그 일련의 거래의 체인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하신 씨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는 생성된 시점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왔는데 그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혹시 질문? 그러니까 나는 기록을 갖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다는 게 애매가 이게 이제 설명이 모호해서 그런데 그 기록을 그
비트코인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는 그 기록을 쓸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기록을 이제 남한테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능력도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치, 이제 네 형이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 비트코인을 남한테 줄 수가 있는 거지. 이제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고. 네. 김원순 씨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개념인 것 같네요라고 하셨어. 네, 그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등기도 상당히 재밌는 비트코인의 응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 있잖아요. 재밌는 건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부족장이 엄청 힘이 세요. 그래서 막 땅을 뺐거든요. 약한 사람들.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위조가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객관 투명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라는 건 무엇이냐? 거래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뭐 A의 주소라든지 B의 주소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결국에 핵심은 이젠 엄청 단순해요. A가 B라는 사람한테 1비트코인을 전송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블록체인에 쭈쭈쭈쭈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돈을 거래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는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은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중앙 통제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지불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비트코인이 해결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중 지불이라는 문제예요. 더블 스펜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음 같은 상황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훈은 시은에게 보드카를 팔고 3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좀 잘못됐나? 아, 그쵸. 그러니까 시은은 이제는 보드카를 받고 영훈한테 3비트코인을 보낸 거죠. 근데 또 이와 동시에 시은이 대오라는 사람한테 와인을 사고 똑같은 3비트코인을 대오한테도 보내요. 그래서 이중 지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훈한테도 보내고 대오한테도 보내고 시은이는 와인과 보드카를 다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훈과 대호는 둘다 자기가 3비트코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여기 좀 문제인데. 여기 좀 그거 됐네. 그지? 3비트코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중 지불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기존 화폐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누가 먼저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가 하거나 이런 거래를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돈이 그두번 지불이 됐을 때 해결해 주세요라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지불의 문제라는 거고.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냐? 이중 지불의 문제가 이제 비트코인 해결한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암호화학 베이스돼요. 암호화학 베이스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경제학적 유인, 채굴이라는 경제학적 유인을 여기다가 추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암호화학과 경제학적 유인으로 그러한 이중 지불의 문제를 막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끝? 끝난 거야?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더 이런 채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블록체인 어떻게 기록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